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거리에 파라솔을 펼쳐놓고 도심 속 외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파라솔 처치, 경기도 파주시 좋은 우리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선 지난달 하순 경기도 파주시 운정 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좋은 우리 교회 장상태 목사가 리어커에 짐을 하나둘 싣습니다.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 펼칠 파라솔의 도구들을 싣고 교회에서 가까운 화정역 광장으로 향합니다. 무더위로 오랜만에 나가는 파라솔 사역이어서 그런지 리어커를 끌고 가는 장 목사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역 1번 출구 광장. 모든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커다란 파라솔이 금세 세워졌습니다. 올해로 7년째인 파라솔 처치.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워졌고 그 출발은 고민을 듣습니다. 길에서 선교사역 가는 그 사역에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죽음을 고민하고 인생의 고통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깊이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른 교회를 빌려서 또 도서관에서 예배를 드린 좋은 우리 교회는 현재 운정 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상가 안에 자리를 잡고 다양한 섬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우리 교회의 중심 사역이 된 고민을 듣습니다. 장상태 목사가 고민 상담을 하게 된 특별한 배경은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 자살률이요. OECD 국가 중에 11년째 우리나라가 지금 압도적인 자살률 1위이거든요. 교통사고보다 지금 더 많이 죽어요. 교통사고로 한 시간에 두 명씩 죽고 자살로 세 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상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라솔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좀 만나보자. 지금까지 파라솔 처치를 찾은 내담자는 150여 명.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미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 파라솔 처치는 생명을 살리는 중요함도 있지만 더 나아가선 선교적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이 사역은 또 많은 어려운 분들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사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파라솔 상담소를 찾은 박수녀 씨. 수녀 씨는 전도를 위해 장 목사로부터 상담 교육 과정을 마쳤습니다. 대화를 먼저 배워보고 싶었어요. 대화하는 요령? 예, 그런 지혜를 좀 얻고 싶어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먼저 교육을 자청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전도하기를 좋아한 시각장애인 조천내 씨는 상담 교육을 받고 전문 상담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펼치시는 대로 저희도 참석해서 배워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전할 수도 있어요. 계속 이전하게 되면 새로운 교회 가서 이게 거기서 이거 펼치고 싶어요. 제가 시각장애인인데도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미 장 목사로부터 일정 기간의 상담 교육을 받고 파라솔 처치를 시작한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선교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파라솔 처치. 파라솔 처치는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작은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없는 그 차원 의사이 별로 없었는데 그냥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마음을 알아들어 한 번만 있어도 자살을 안 한다고 하고 진짜 심장 고비가 많으니까 이런 게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공부를 하더라고요. 행복했습니다.
도심 속 외로운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파라솔 처치. 장상태 목사는 오늘도 고통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친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입니다.